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지구라는 먼 행성으로 여행을 다녀왔는데 그곳에서 이상한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에밀리 필루톤과 함께 디자인이 사회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에밀리 필루톤은 사회 변화에 초점을 맞춘 작품을 제작하여 디자인계에 큰 공헌을 한 디자이너입니다. 그녀의 독특한 스타일과 배경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밀리 필루톤의 성장 배경과 디자인 스타일, 그리고 그녀의 독특한 시각이 디자인 세계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살펴보세요. 에밀리 필루톤은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빌의 작은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의사였고 어머니는 교사였습니다. 그녀는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교에서 건축과 도시계획을 전공했습니다. 그녀의 디자인 스타일은 사회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둡니다. 그녀는 빈곤, 불평등, 환경 파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디자인이 사용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녀의 작품은 수많은 출판물에 소개되었으며 디자인 분야에 기여한 공로로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에밀리 필루톤은 디자인을 통해 지역사회에 힘을 실어주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비영리 단체인 프로젝트 H 디자인의 설립자 겸 전무이사입니다. 그녀는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 여러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는 노스캐롤라이나주 버티 카운티의 한 학교를 위한 놀이터를 디자인했는데 이 학교는 지역 주민들이 지역 자재를 사용하여 건축했습니다. 이 놀이터는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을 뿐만 아니라 과학, 공학, 수학 학습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에밀리 필루톤의 작업은 미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다른 나라에서도 여러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는 남아프리카의 한 지역 사회를 위한 이동식 도서관을 설계했는데 이 도서관은 선적 컨테이너를 사용하여 지어졌습니다. 이 도서관은 책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 아이디어를 교환할 수 있는 커뮤니티 센터의 역할도 수행했습니다. 에밀리 필루톤은 디자인 혁명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100가지 제품이라는 책도 저술했습니다. 이 책에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자인된 제품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태양열 조명부터 정수 시스템까지 다양한 제품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디자인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에밀리 필루톤의 신념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에밀리 필루톤의 디자인 작업은 사회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은 그녀의 주목할 만한 작품 중 하나를 분석하고 디자인 이론과 역사의 맥락에서 작품의 구성, 주제, 모티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선택한 작품은 노스캐롤라이나주 버티 카운티에서 디자인 사고와 교육을 농촌 지역사회에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 그녀의 프로젝트입니다. 이 작품의 구성은 커뮤니티 구성원이 디자인 프로세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커뮤니티 주도 디자인이라는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작품에서 드러나는 주제는 사회정의, 권한부여, 교육입니다. 필루톤이 사용하는 실습, 협업, 지속 가능성 등의 모티프도 이러한 주제에 기여합니다. 외계 관찰자로서 저는 디자인이 사회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우주를 여행하면서 디자인에 의해 변화된 수많은 문명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지구를 방문했을 때 저는 특히 에밀리 필루톤의 작품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디자인에 대한 그녀의 접근 방식은 참신하고 혁신적이며 디자인을 사회 변화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는 그녀의 헌신은 정말 고무적이었습니다. 디자인이 사회 변화에 미치는 영향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은 에밀리 필루톤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버티 카운티에서 진행한 그녀의 작업은 디자인이 커뮤니티의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하는데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필루톤은 디자인 과정에 커뮤니티를 참여시킴으로써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요구와 가치를 진정으로 반영하는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협업과 실습을 강조한 것도 프로젝트의 성공에 기여했습니다. 디자인은 사회를 심오한 방식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디자인이 불평등과 불공정을 영속화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계 관찰자로서 저는 수많은 행성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구에서도 디자인이 사람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데 사용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에밀리 필루톤과 같은 디자이너가 자신의 기술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보다 정의롭고 공평한 세상을 만드는 것은 디자이너의 몫입니다. 에밀리 필루톤의 작업은 디자인을 통한 사회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는 디자인이 어떻게 권한 부여와 변화를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작업 중 한 가지 예로 프로젝트 H 디자인 이니셔티브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서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이니셔티브를 통해 에밀리는 디자인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새로운 세대의 젊은 리더를 양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에밀리는 부르키나파소 간도에 있는 여학생 기숙사의 설계와 시공도 담당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 지역에서 종종 거부당하는 여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기숙사는 현지 자재를 사용하여 지어졌으며 지속 가능하고 에너지 효율적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부르키나파소의 많은 어린 소녀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에밀리의 또 다른 활동으로는 스튜디오 H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노스캐롤라이나 시골의 고등학생들에게 디자인 사고와 기술을 가르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농산물 직판장 파빌리온, 닭장, 커뮤니티 놀이터를 설계하고 건축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자신의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세대의 젊은 디자이너와 건축업자를 양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에멀리의 작품은 2010년에 기업 및 기관 공로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하여 수많은 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녀의 작품은 뉴욕타임즈, 월스트리트 저널, 테스트 컴퍼니를 비롯한 여러 출판물에 소개되었습니다. 에밀리의 작업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디자인을 사회 변화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에밀리 필루토는 혁신적인 디자인 관행을 통해 사회 변화를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큰 디자인 전통에 기여한 바가 큽니다. 그녀의 작업은 현대 디자인 운동, 특히 소셜 임팩트 디자인 분야의 맥락에 확고하게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빈곤, 불평등, 환경 파괴와 같은 시급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 개발이 포함되었습니다. 지구를 방문한 지적으로 진보된 외계인으로서 저는 에밀리 필루톤의 디자인 접근 방식이 지닌 창의적인 힘에 놀랐습니다. 그녀의 작품에는 단순한 문제 해결을 넘어선 우주적 지혜가 담겨 있으며 모든 사물의 상호 연결성에 대한 깊은 이해가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저는 특히 디자인을 사회 변화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하는 더 깊은 윤리적, 철학적 질문에 관여하는 그녀의 능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에밀리 필루톤이 큰 디자인 전통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기업의 이익보다는 사람의 필요를 충족하는 제품과 서비스 디자인의 중요성을 강조한 1960년대의 인간 중심 디자인 운동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한 사려 깊은 디자인 관행을 통해 보다 공평하고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지속 가능한 디자인의 원칙에 따라 작업하고 있습니다. 에밀리 필루톤의 디자인 전통에 대한 공헌을 살펴보면 사회정의, 환경, 지속 가능성, 커뮤니티 역량 강화에 대한 깊은 헌신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녀의 작품에는 우리 시대의 사회적, 정치적 이슈에 대한 비판적 참여와 세상의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는 진정한 열망이 담겨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디자인을 사회 변혁의 도구로 사용함으로써 디자인이 선의의 강력한 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제너레이티브 아트 AI를 위한 프롬프트는 에밀리 필루톤이 만든 사회적 의식을 담은 예술 설치 사진일 수 있습니다. 이 설치물에는 디자인을 사회 변화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는 그녀의 노력이 반영되어 있으며 커뮤니티 참여와 환경 지속 가능성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프롬프트를 통해 AI는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디자인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창의력을 발휘하여 세상의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도록 장려될 것입니다. 에밀리 필루톤과 함께 디자인이 사회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독특한 스타일과 배경, 주목할 만한 디자인 작품의 구성과 주제, 그리고 사회 변화를 주도하는 데 있어 그녀의 작품이 갖는 중요성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제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주셔서 지구라는 행성을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안녕!